광해군의 책문과 그 책문에 대한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광해군의 책문,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란 일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광해군의 책문에 대해서 당시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금의 잘못이 국가의 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하께서는 자기 수양에 깊이 뜻을 두시되 자만을 경계하십시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대답합니다. 임금의 잘못이 국가의 병이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시급한 가장 큰 문제는 임금입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한 말이죠. 이번 강연 제목은 책문, 왕의 물음에 답하라. 제목이 뭐라고요? 왕의 물음에 답하라. 왕의 물음이 바로 책문입니다. 그럼 왕의 물음에 답한 것을 대책이라고 합니다. 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광해군이 낸 책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새해가 오는 것을 다투어 기뻐했지만 나이를 먹으면 모두 서글픈 마음이 든다. 섣달 금은밤의 쓸쓸함,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광해군이 낸 이 책문이 어떤 뜻인지 와닿으시죠?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섣달 금은밤이 쓸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섣달 금은밤, 12월 31일인데 하루만 지나면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허전함, 아쉬움, 쓸쓸함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젊어서 뭔가 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잘 되지 않죠. 그러니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 것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광해군의 이 책문에 대답이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이명한의 대책입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니 죽을 때가 되어서도 남들에게 칭송받을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성인들은 경계했습니다. 살아서는 볼만한 것이 없고 죽어서는 전해지는 것이 없다면 초목이 시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생은 부싯돌의 불처럼 짧으니 학문에 힘쓰면서 흐르는 세월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대책이 광해군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이 바로 책문과 대책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책문입니다. 그런데 책문 이야기를 드리려면 과거 시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책문이 과거 시험의 마지막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500년간 과거 시험에 문과에 급제한 사람의 숫자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500년 내내 문과 급제한 사람의 수가? 오, 네. 14,800여 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시험은 800여 회 실시가 되었는데 급제자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과거 시험에는 문과, 무과, 잡과 중에 문과 이야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문과가 과거 시험의 꽃이거든요. 이 문과에 합격을 하려면 속과 그리고 대과를 치러야 됩니다. 속과에서 토시, 복시 이렇게 두 차례 시험을 치릅니다. 두 차례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사람이 생원과 진사가 되는 거죠. 각각 100명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되죠. 대과 역시도 시험이 모두 3번이 있습니다. 사실은 7번의 시험이 있어요. 이 초시, 복시, 전시, 초시, 복시가 각각 또 3번의 시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초시와 복시 두 차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33명의 합격자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전시인데 이 전시에서는 등수를 매기게 되는 거죠. 33명의 등수를 매기게 되는데 그 전시 때 치러지는 것이 왕이 직접 시험 문제를 내는 책문이었습니다. 이 대과 시험에서 전국에서 초시에서 24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240명 중에 복시에서 33명을 뽑죠. 그리고 마지막 전시에서 책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33명의 등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 등수를 1등부터 33등 이렇게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과 병과, 그래서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 그래서 각각 그 등수에 맞춰서 품계가 내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 갑과 3명 중에
1등이 있겠죠. 1등이 바로 장원급제입니다.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바로 종유품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병가와 장원급제 사이에는 정구품과 종유품이지만 이 승진의 기간으로 본다면 약 7년에서 10년 정도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시험의 단계인데요. 이 과거시험과 관련된 말이 또 있습니다. 관광,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바로 영광을 보러 간다 라는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다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시험을 보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영남지역 사람들이 많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영남지역 사람들이 서울로 과거 보러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서 갔다고요? 문경세제를. 근데 이 문경세제는 조령 산맥에 버티고 있어서 굉장히 험준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문경세제를 통과해서 서울로 갔었습니다. 이 문경세제를 고집한 까닭은 문경이 바로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길이 있었는데 중령이나 추풍령을 넘어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사람들이 싫어했죠. 왜 이 길은 기피했을까요? 중령은 죽순다. 그리고요, 추풍령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과거 시험 가는 사람들은 문경세제를 고집했던 겁니다.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서 또 했던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엿. 그런데 이 엿 중에서도 비석에 보면 좋은 글귀가 많이 적혀 있죠. 비석에 인, 의, 예, 지, 신 이런 유교 관련된 글자가 있으면 그걸 갈아서 같이 엿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컸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합격과 관련된 사람들이 복을 기원하면서 꼭 챙겨갔던 게 있습니다. 바로 베네옷입니다. 베네옷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입히는 거죠.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7일이 지날 때까지 건강하게 크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 3-7일 동안 건강하게 자랄 때 입었던 이 베네옷은 삼시나미가 특별히 준 복이 담겨있다 해서 이거를 시험 보러 갈 때 챙겨갔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학력고사를 치를 때 제 가방에 엄마가 제 어릴 적 베네옷을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아이의 베네옷을 챙겨놓고 있습니다. 쓸 때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임금이 어사화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어사화를 쓰고 3일 육아라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친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자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김홍도의 평생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장원급제를 하고 어사화를 쓰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어사화의 모자에 꽃이 달려있죠.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무궁화. 네, 무궁화 33송이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던 과거 합격. 그 중에 최연소 장원급제자가 당시 선조 때 17세의 박호라는 사람이었고요. 조선 전기에는 장원급제자의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후기로 가면서 그 연령대가 뒤로 밀려나게 됐죠. 조선 후기의 평균 연령이 37세입니다. 과거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주로 30대가 많았고요. 40대, 50대도 그 비중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연소 급제자는 14세의 이건창이지만 최고령의 급제자가 궁금해지는데요. 철종 때의 김재봉, 고종 때의 박화규 이분들의 연세가요? 90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90세까지 산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분들이 과거에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과거에 합격해야 된다는 열망이 굉장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90세의 나이가 되어서도 과거에 합격하려고 목을 맸던 걸까요?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물론이고요. 과거에 합격하지 않게 되면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자손과 합격하지 못한 사람의 자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반 가문이라 할지라도 4대 이상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양반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이렇게 과거에 목을 맸던 겁니다. 그 중에서 83세의 조수삼이라는 분이 과거에 합격을 하셨어요. 감회가 얼마나 남다르셨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감격스러움을 시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뱃속에 든 시와 책이 몇백 짐이던가 올해야 가까스로 난삼을 걸쳤네. 구경꾼들아
몇 살인가를 묻지를 마소. 60년 전에는 나도 23이었다오. 이 난삼이라는 건 초시에 합격하면 주는 예복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분의 연세가 83세였지만 나도 60년 전에는 23이었다오. 아마 인생을 새로 출발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선생님도 과거에 떨어진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왕 선생님이 내가 과거에 응시하기는 하였으나 처음에는 붙고 떨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24살에 연달아 3번이나 떨어지고도 낙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 과거에 자기도 모르게 연연해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때가 있었어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이서방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를 부르나 싶어서 문을 열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 노비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서 이서방을 나를 부르는 소린가 이런 생각에 과거에 합격해야지 이런 각오가 생기셨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분 율곡 이희 선생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은 구도 장원공이라고 하죠. 과거에 9번을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9번이라는 게 과거 시험에 총 합격을 하려면 여러 차례 시험을 치러야 되거든요. 모두 합해서 9번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9번 과거에 장원급제 하는 동안 무려 2번이나 또 낙방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거 시험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시험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 시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도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부정을 방지해가면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죠. 조선시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명이라는 곳에 접수가 되어 있는 사람만 들여보내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보찜을 다 조사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답안을 쓸 때 이름을 쓰겠죠.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대조의 조상의 이름과 외조부까지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쓴 칸을 잘라요. 처음엔 자르지 않고 여기를 접어서 풀칠을 해서 붙였습니다. 이름을 확인할 수 없게끔. 그리고 나중엔 아예 여기를 잘라버렸죠. 그래서 이 응시자가 누군지 모른 채 채점자가 공정하게 채점을 했던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 응시자의 답안지를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걸 역서라고 하죠. 일일이 다 옮겨 적어서 이 옮겨 적은 걸로 채점을 한 거죠. 옮겨 적은 거니까 사본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동이라고 적어서 채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 시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정성을 조금씩 잃어가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과거 시험, 시험장을 난장판이라고 불렀죠. 난장판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면 여기 이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고요. 안타깝게 우리 한국전쟁 때 미군이 가져가서 바로 작년에 돌려받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서 환수용 작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로 요 한 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섯 명이요. 이 중에 과거의 응시자는 여기에 있는 거자라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자가 쓴 과거 시험에 문장에 능한 자를 데려와서 거벽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문장을 만들면 그 옆에 글씨에 능한 자가 있어요. 이 글씨에 능한 자가 멋진 글씨로 글을 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대동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수종이나 선접 그리고 노유 이 사람들은 자리를 찾는 자리 잡는 사람들입니다. 전날부터 이 시험장 바깥에서 밤을 새고 기다렸다가 시험장 문이 열리자마자 궁궐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산을 꽂고 여기 이제 우리 자리다. 그리고 좋은 자리를 잡아야 빨리 시험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빨리 시험지를 제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만 한 사람이 내는 답안지가 길게는 12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걸 다 읽어서 채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일찍 채점을 하는 사람은 제대로 채점을 하겠지만 뒤에 가는 답안은 제대로 채점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시험의 마지막 관문, 과거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책문, 그리고 그 책문이 저에게는 어떤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책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문을 보면 왕들의 고민이 보인다. 그리고 이 왕들의 책문에 대해서 조선의 최고 지식인들의 해법을 들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대책이죠. 책문과 대책에서는 항상 이런 형식을 갖춥니다. 이런 형식을 갖춘다는 건
왕이 내는 책문과 응시자의 답변, 이 대책 사이에서 어떤 일정한 예의를 지키고자 한 겁니다. 책문의 첫머리에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동안 학문을 익혀온 그대들에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라를 잘 다스릴 방도를 묻겠다. 그러면 응시자는 대책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식견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과장에 불러서 조금이나마 나라에 도움이 될 말을 들을까 하며 시험을 내시니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책문과 대책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첫 번째 광해군의 책문과 그 책문에 대한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광해군의 책문,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란 일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책문이 이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광해군은 이 책문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좋은 인재를, 뛰어난 인재를 등용해서 인재들끼리 잘 화합해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붕당 정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 제도, 특산부를 내는 세금 제도를 쌀로 내게끔 바꾸고 싶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밖에 토지나 호적 제도도 새롭게 정비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내면서 그 외에도 지금 시급한 나란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거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광해군의 책문에 대해서 당시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금의 잘못이 국가의 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하께서는 자기 수양에 깊이 뜻을 두시되 자만을 경계하십시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대답합니다. 임금의 잘못이 국가의 병이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시급한 가장 큰 문제는 임금입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한 말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임수경은 임금님께서 얘기한 그 문제들, 토지의 문제, 세금의 문제, 그리고 인재를 등용하면서 화합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국가가 기강을 세우고 의견을 모아서 잘 운영해 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외척 세력이나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문제, 그리고 인재를 공정하게 등용하지 않는 문제, 왕이 신하들의 쓴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광해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화가 폭발했겠죠. 광해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응시자 임수경의 응제문을 보니 그 답이 질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제목을 벗어나서 방자하고 꺼리낌 없이 폐악한 말을 하고 있다. 엄청 화가 났죠. 그러면서 급제자 명단에서 임수경의 이름을 빼라 그랬습니다. 33명은 일단 합격한 거거든요.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낸 책문이었는데 이 임수경의 대책문을 보고 임수경의 이름을 빼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신하들은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되옵니다.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해서 광해군과 신하들의 대치가 이루어집니다. 임수경의 이름을 급제자 명단에서 빼라. 바로 삭과파동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무려 넉 달을 끌게 됩니다. 신하들은 계속 반대를 했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탐사에서 왕의 명을 철회해달라고 계속 주청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오선과 한음의 이양복 이덕형 이분들 역시도 전하께서 분부하신 내용에 숨김없이 말하도록 하라라고 책문에서 이야기하셨고 이는 전하의 허심탄회한 도량을 믿고 임수경이 포부를 펴고자 한 것이니 그의 말이 쓸만하면 채용을 하고 쓸만하지 못하면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해서 광해군의 명을 철회해달라고 또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광해군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광해군은 좋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격식을 어기고 문제에 배치되는 글을 제멋대로 뽑을 경우에 유사가 마땅히 사정을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하는 단서를 달고 임수경을 다시 급제자 명단에 넣어줬습니다. 이처럼 광해군과 임수경의 책문과 대책을 보니 당시의 책문은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글이었다.
이게 제가 조선의 창문에서 느낀 첫 번째 매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 왕은 여인천하의 중종입니다. 자, 중종의 책문, 그리고 그 책문에 대한 대책은 어떠했을까요? 중종은 나는 부족한 덕으로 다스린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나라의 기강과 법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그대가 만약 공자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중종의 책문에 대해서 당시 조광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도의 실현을 정치의 목표로 삼고 마음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하늘의 이치로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임금이 하늘의 이치를 잘 관찰해서 그 도리에 따라 성실히 일을 행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조광조의 이 글을 보고 중종은 조광조가 생각하는 그 정치,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해지겠죠. 그렇게 조광조의 대책이 중종의 마음에 들었고 이 중종은 이후에도 조광조를 곁에 두고 총회하면서 정치를 함께 해나가게 됩니다. 중종의 또 다른 책문도 있었습니다. 술에 패해는 오래되었다. 술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술에 중독되어 품위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 흉년에 금주령을 내려도 끊임없이 술을 빚어서 곡식이 다 없어질 지경이다. 이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의 폐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종의 책문에 대해서 당시 김구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는 아니겠죠? 김구라는 이분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술은 법보다는 마음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술은 폐해도 크지만 쓰임새도 큽니다. 따라서 없앨 수도 없고 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마음으로 모범을 보인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도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습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김구라는 분은 쉽게 생기는 것은 사물의 패단이고 이걸 구제하기 어려운 것은 마음의 패단, 정신의 패단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의 패단을 개선하려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윗사람부터 바꾸려는 의지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김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부터 이 술잔을 표현하는 말 중에 상자 그리고 치자 모두 술잔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상자는 상하게 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자는 여기에 있는 위태로 위자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술잔에 이 글자를 새겨서 이 술잔을 마시는 사람에게 자신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라. 그런 의미로 이 글을 술잔에 새겨라 했던 거죠. 중종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겠는가? 그대가 공자라면 정치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술의 패단에 대해서 논하여라. 이런 책문을 내렸습니다. 왜요? 중종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 반정으로 왕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치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더욱 컸겠죠. 그래서 그런 책문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술의 패단을 논하라 할 때에는 연산군 치세 때의 사치와 향락의 기풍을 근절하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또 중종 이후에 천재지변과 기근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었고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에서 나온 책문이었던 겁니다. 이 중종의 책문을 보면 왕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책문에서 본 두 번째 매력입니다. 이번에는 명종은 어떤 책문을 내었는지 보겠습니다. 명종은 우리는 나라를 계승해 오면서 융성했었던 옛 제도를 따랐고 모든 정무와 직책을 육조에서 총괄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육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늘날 그 패단이 더욱 심하다. 육조의 관리들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겠는가? 나라의 관리들을 어떻게 개혁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이 명종의 책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당시 김효원이라는 사람은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붕당정치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의경과 함께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신하들이 그 중요성을 잊어서 쌓인 패단이 구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신하들이 직책을 다하게 하려면 알맞은 인재를 얻는 데 달려있고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이조의 책임이 있으나 그 근본은 임금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임금이 이조와 함께 올바른 인재를 등용해서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두고 그 책임을 다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종의 또 다른 책문을 보자면요. 교육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인재를 올바로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라 했습니다. 이런 명종의 책문에 대해서 당시 도종도라는 사람은 학교 행정은 법과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진리가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고 단지 과거 시험 문제만으로 선비를 뽑고 그에 따라 벼슬과 녹봉으로만 사람을 부린다면 어떻게 학교가 정비될 수 있고 선비들의 기풍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왕들의 책문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세종은 인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중종은 외교관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리고 명종은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해군은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책문들을 내었습니다. 이 책문들을 듣고 보니 조선시대에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왕의 책문은 지금의 리더들이 고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조선의 책문에서 발견한 세 번째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라고 일컫는 세종은 또 어떤 책문을 내었을까요? 세종의 책문입니다.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폐단도 함께 생기니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근심거리이다. 고려 때의 문제를 거울 삼아서 사병을 혁파했더니 사병의 이로움을 말하고 있고 의정부를 역화시켰더니 승정원의 권한이 크다고 또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책문에서 두 명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신숙주와 성삼문입니다. 우선 신숙주가 폐단이 없는 법이란 없습니다.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은 적합한 인재를 얻어서 그 인재에게 일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성삼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마음은 정치의 근본이고 법은 정치의 도구일 뿐이다. 다스리는 사람이 바른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법의 폐단은 사라질 것입니다. 신숙주는 법의 폐단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인재에게 맡겨야 된다. 인재를 잘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성삼문은 그건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또 이들은 다른 주장을 또 펼칩니다. 신숙주는 대신을 믿고 권한을 맡기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의리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삼문은요. 정권은 군주의 큰 권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 왕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숙주는 정사를 전행하는데 폐단을 혁파하려면 크고 작은 일을 반드시 의정부를 거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삼가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관리들의 핵심 의결기관인 이 의정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삼문은요. 조정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임금의 결재를 받게 해서 의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러한 폐단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해서 의정부의 기능을 견제하고 약화시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병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신숙주는 태평한 세월을 군사적인 대비가 느슨해져서 갑자기 군사를 쓰려고 할 때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병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성삼문은요. 신하가 사병을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군주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한 대책, 이거는 이들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에 나란히 을과 1, 2등으로 성삼문이 1등, 신숙주가 2등 이렇게 나란히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 가치관, 소신이 이렇게 달랐기에 이들은 이후 정치에 자신들의 뜻을 보태면서도 그 뜻이 조금씩 달랐던 거죠. 그것이 결국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렇게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은 어쩌면 이때 이미 예견된 것이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조선의 과거 시험과 여기 나와 있는 광해군, 중종, 명종, 세종의 책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책문의 매력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선의 왕들이 자신을 낮추고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목숨 걸고 자신의 주장을 펴는 응시자들의 소신. 이게 조선의 과거시험 책문에서 발견한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요? 왕의 질문은 곧 조선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디다가 내 뜻을 펼치면 좋을까요? 신문에 기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책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짧은 댓글로 세상에 하고 싶은 자신의 얘기를 너무 쉽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글 속에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성찰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글에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답은 많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책문을 이 시대에 던지고 싶습니까? 감사합니다.